안녕하세요. 노바삭스의 김정현 엔지니어입니다. 네, 오늘 수리하게 될 악기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악기죠. 야마 62 알토입니다. 이번에 꽂은 악기는 고객님께서 이제 이 위에 쪽, 그 C키 쪽 담보가 뚝 떨어져서 이제 악기를 점검받으러 오셨는데, 와서 보니까 이게 거의 한 6, 7년 정도 이상 지난 악기더라고요. 패드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경화가 지나 이제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침을 많이 먹어서 담보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떨어진 것만 교체해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오셨는데, 와서 보니까 패드가 전반적으로 다 경화가 된 상태예요. 그래서 보통 야마 순정 담보가 3년 정도면 이제 교체 시기가 되는데, 이 악기는 거의 6,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굉장히 담보가 떨어질 정도고, 부분적으로 보니까 막 담보가 쪼그라들기 시작했더라고요. 그래서 고객님께 악기 상태 설명드리고 전체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. 고객님께서 좀 이렇게 상황 설명 잘 들으시고 전체 수리하는 게 낫다 판단하셔서 전체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수리 시작하겠습니다.